자, 그러면요, 그, 그 다음에 오는 이제 그 종교 얘기 중에서 굉장히 분량이 많고 많은 개신교하고 가톨릭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개신교 이야기. 개신교. 우리나라 유입한 시점은 사실 가톨릭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요. 가톨릭에서는 이제 예수회가 이제 동양 선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개신교 쪽은요, 18세기가 될 때까지 일단 이제 자기 나라에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국외 선교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가요. 근데 이제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그 장로회 감리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유럽 쪽은요, 이 루터교는 독일 쪽이 좀 약간 강세고 성공회는 영국이 강세예요. 근데 그 뭐냐 우리나라 쪽은 장로교하고 감리교 이쪽이 좀 주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 전파는 1832년 그 유대인 출신의 루터교 목사 칼 귀틀라프가 원래 이제 오게 돼요. 원래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조선 소식을 듣고 혼자 개인 자격으로 영국 동인도 회사의 그 로드 아머스트라는 배에 타서 의사 겸 통역사로 타게 돼요. 그래서 1832년 7월 25일 충청도에 있는 고대도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돼. 근데 이제 잠깐 왔다가 감자 파종법하고 포도 재배를 알려주고 갔다. 그래요. 그리고 한글을 배웠어. 한글을 배워서 귀환 후에 중국 선교 잡지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독일하고 영어 권해요. 조선을 소개해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그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뭐냐, 원래는 그렇게까지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1832년에 조선에서 한 25일을 머물렀는데, 이때 지방관하고, 이제 필담, 한문으로 필담을 했는데, 중국의 허락 없이는 통상을 금한다는, 당시, 중화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던, 이 조정의 뜻에 따라 조선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선교 중에 필요한 비용은 이 귀틀라퍼는 다 자비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발을 딛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인 개신교 목사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그 선교를 목적으로 조선에 왔다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죽었어요. 이제 중국에서 조선인 가톨릭 신자들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조선에 가볼까? 그래서 1865년 입국을 해요. 자, 문제는 이 1865년에 입국을 했는데, 그 배가 파손돼서 다시 북경으로 돌아왔고, 그 1866년에 병인년 대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가톨릭 쪽에서 엄청난 순교자들을 배출하게 되면서, 그 뭐냐, 원래는 조선으로 가는 그 프랑스 로즈 제독의 함대에 통역관으로 합류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때 그 로즈 제독이 이끌던 프랑스 함대가 그 베트남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반란이 진압하기 위해서 상하이를 떠나고 말았어요.
물론 이때 로즈 대독이 그 병인 양육 이후 그 한번 그 돌아갔다 금방 정족산성에서 지고 돌아가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목사는 미국의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다시 네 조선으로 가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이후 그 미국과 통상을 하면서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조선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알렌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 세웠고,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 세웠죠. 그리고 스크랜튼 이런 선교사들. 그래서 그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학교들이 연희 전문학교, 현재 연세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배제학당. 서양식 사립학교 최초죠. 배제학당은 그 주시경 선생이 이 배제학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숭실학교. 숭실학교는 평양에서 시작했다가 광복 후에 저기 은평구 신사동으로 왔어요. 그리고 스크랜트는 여자 선교사였는데 스크랜트는 이화학당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화학당 옆에 원래 배제학당이 있었는데 배제학당은 지금 거기가 그 학교가 남아있진 않고요. 그 약간 그 영국 관련 그 기관이 남아있어요. 제가 그 건물을 가봤는데 뭐 일단 그렇다고 하고요. 그 이화학당은 현재 이화여자고등학교고요. 배화학당, 배화여자중고등학교, 숭의여학교, 그다음에 정신여학교, 그다음 3인소학당 등 여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이제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 설립뿐만 아니고 개신교 최초로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승동교회, 정동교회 등 개신교 교회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양반 쪽에서도 이 개신교 신자들이 많았던 이유가요. 서구 문물을 제일 빠르게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었던 루트가 바로 이 선교사들이 갖다 주는 거였기 때문이었어요. 무역보다도.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도 뭐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뭐 가톨릭도 하느님 앞에서는 뭐 똑같다. 다 형제들이다. 뭐 이런 교리가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 개신교가요, 이 평양 지역에서 세력이 굉장히 컸던 이유가 있어요. 숭실학교가 평양에 있었죠. 평양은요, 조선시대 때부터 권력에서 밀려났던 비주류 세력들이 이뤘던 지방이었어요. 다만, 조선시대 때는 평양이 제2의 도시였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중국하고의 교역이 굉장히 육로 교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양이 굉장히 큰 도시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평양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개신교가 굉장히 제일 크게 뿌리내렸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다만 북한에서 그 이후에 탄압을 하게 되면서 이북 지역에 그리스도교, 가톨릭과 개신교는 모두 현재 거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대구 같은 경우도 사실 일제 강점기 때는 공산주의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좀 보수적인 도시가 됐죠. 어쨌든 개항 이후에 선교 제한이 풀리면서 청나라들도 이제 서양 사람들을 못 건드리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조정에서도 서양인들을 좀 두려워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탈이 심한 지역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백성들 대신 지방관들한테 따져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포교를 하면서 서양이 새로운 문물들을 선물을 하면서 선교를 해. 그래서 신문물에
상인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여자들이 먼저 많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그래. 그래서 좀 그 제사 문제만 아니면 유림들 입장에서도 교리들이 거부감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과는 다르게 개신교는 약간 양반 계층에도 좀 많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 신자 숫자보다 개신교 숫자 수가 훨씬 더 늘어나게 돼요. 술, 담배를 금지하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개신교에서는. 아, 물론, 개신교에서도 술 마실 사람들을 마시고 담배 필 사람들을 펴요. 일단은 이제 장로교하고 감리교 쪽부터 음주나 흡연에 좀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렇고, 그렇고, 이제 생활 개선의 일환으로 교육, 의료 사업, 이런 거를 금주 금연하고 같이 추진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가톨릭도 왕조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교리적 특성을 놓고 보면 개신교 쪽이 더 저항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황사형 백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리고, 개신교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되게 뒤늦게 그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왕조 괜히 건드렸다가, 청나라 그 태평천국의 난, 그 실패한 거 알죠? 개신교 때문에. 네, 그랬다고 해요. 어쨌든. 그 다른 종교도 다 그렇긴 한데, 개신교 쪽이 좀 친일행위도 좀 많이 심했어요. 물론 민주주의, 뭐 국민 주권주의, 뭐 삼균주의 포함한 이 건국 이념이나 이런 것도 개신교에서 많이 나왔고, 3.1운동, 항해민족운동도 사실 개신교 쪽이 좀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독립운동의 한 축이기도 했어요. 남강 이승운도 그렇고, 도산 평양 그 개신교 출신이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오빠였거든요, 안창호가. 그래서 그 뭐냐 교회 오빠여가지고 그 뭐시냐 도산이 거기서 결혼을 해요.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그 백범은 좀 종교가 왔다 갔다 했어요. 백범은 초기에는 어릴 때는 그 동학 접주였다가, 그랬다가 그 쫓기던 시절에 그 이제 뭐냐 안중근 토마스의 그 집에 머물다가, 그때 잠깐 이제 그 가톨릭을 믿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냐 그 치아포에서 그 일본 군인 한명그 죽였던 그 일로 인해서 인천 감옥에서 그 복역하던 중에 인천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에 그 탈옥해 가지고 그 공주의 마곡사에 숨어 있었을 때는 그때는 스님이었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그 아버님이 죽고 그때 이제 약혼녀가 한번 죽어요. 그때 이제 백범이 그 이후로는 이제 개신교를 믿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경교장에서 지냈는데, 그래서 말년에는 원래 그 백범이 그 암살당한 그날도 원래는 교회에 나가려고 했는데 차가 고장나서 안 나갔던 날이었대요.
그랬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유관순도 개신교 쪽이었고요. 그 이화학당 출신의 그 개신교. 근데 문제는 일제강점기 말기로 갈수록 수많은 종교인들이 다 변절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개신교계 미션 스쿨들이 다 통폐합이 되어 갔어요. 어쨌든 왜냐면 이 교리상 그 국가 신토의 천황숭배, 신사숭배, 이 천황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 쪽에서 진짜 이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게 4월에 화성의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었죠. 그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 전 세계에 널리 보도를 했고, 3.1운동 때 그 전체 체포자들 중에서 17.6%인 3,000명 정도가 개신교라고 했고, 여성 체포자 한 470명 중에 309명이 네, 개신교였어요. 유관순 포함. 그리고 1911년 백우인 사건이 있었을 때요. 그 105명 중에 개신교가 92명이었어요. 그 안창, 도산, 백범 이런 사람들 다 개신교였거든. 그래서 그 남강, 양기타, 이회영, 이시영 형제, 그리고 이갑, 조만식, 여운형, 전덕기 목사, 그리고 유동열, 이동희, 이동영, 강우교 전도사, 그 강우교였어요. 그 서울역 그 의거했던 그 이재명, 김상욱, 김마리아, 유관순, 도산, 김백범, 김규식, 그 반민특위 창설자인 김상덕 등 다 개신교였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개신교라고 해서 신사참배를 안 했느냐? 했어요. 거세게 항의했던, 그러니까 극과 극이었어. 거세게 항의하든지 참배를 하든지. 근데 이제 1938년 4월 기점으로 일부 목회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왜냐면 일본이 불교에서는 신사참배를 막을 만한 그 교리가 딱히 없었어요. 불교는. 그리고 그 불교 조직도 일본 승리의 장악이 돼버린 상태였거든. 그래서 신불스란 문화가 조선에까지 유입이 돼버린 케이스였고요. 가톨릭은요, 좀 그 일본 쪽 교구하고요, 교황청에서 좀 세속 권력과 좀 타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 그래요. 이따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뭐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좀 그때는 가톨릭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 이후로. 어쨌든 근데 문제는 그 개신교 쪽에서도 일부 목사들이 권력의 맛을 봐. 했더니 일제 회유에 넘어가게 돼요. 하지만 그 근데 일제 강점기를 거친 이후에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폐쇄하긴 했어요. 아니면 또 그래서 일부 그 여기 이 사진이 있어요. 1938년 9월 12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신사참배를 결의한 이후 그 장로의 총회 임원들이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어쨌든 그랬다고 해요. 그렇고 그 다만 이제 뭐 신사참배하고 나서도 나중에
그 해방 이후에 그 후회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유명 목사들이 나는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 교인 여러분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뭐 이런 기자회견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신사 참배에 굴복했던 문제. 개신교에서 흥력사죠. 그래서 원래는 1932년 1월 광주에서 신사참배 사건이 일어나요. 원래 장로의 일파, 장로의 종파였던 그 숭일학교하고 수피아 여학교가 만주사변에 대한 기원제를 참관 안 했고, 아니면 참가하더라도 신사에 참배를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라남도 당국에서 문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1933년 9월 평양 숭실학교 등 10개의 개신교 학교가 평안남도 도지사의 통첩을 무시하고 만주사변 1주년 기념 전몰자 위령제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해당 학교 심할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윤동주 시인하고 문익환 목사 등그 숭실학교에 다니던 그 다수의 또그 의식 있는 학생들은 이 신사 참배 논란이 생겼을 때이 숭실학교를 자퇴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동주 시인하고 그 문익환 목사는 이때 숭실학교를 자퇴했다 그래요. 그래서 숭실학교는 그 이후에요. 결국 그 일제에 의해서 폐교됐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은평구 신사동에서 학교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933년 9월 18일 원산에서 캐나다 장로의 소속 진성여자보통학교가 만주사변 2주년 기념일에 순난자 위령제 참석을 거부했어. 어쨌든 그러다가 1935년 11월 14일 그래서 평양 그리스도 개신교계 학교 교장들이 도지사 지시에 불복하고 다 평양신사에 참배 안 하게 돼요. 1935년에. 그래서 학교장들이 다 신사 참배를 안 했고요. 그 숭실학교장이었던 그 맥균하고 숭이 여학교장 대리였던 정익성 대리 그리고 순안 의명학교 교장이었던 H.M. 리는 기독교 교리상 따를 수 없다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교장 파면하고 강제 폐교의 강경 방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936년 1월 맥큐는 숭실학교장하고 숭실 전문학교장직 인가가 취소돼서 네,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 학생들이 투쟁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윤동주 시인 문익환 목사 등이 이때 숭실학교에서 자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순옥은 그 순옥은 숭이 여학교장 대리인가를 취소당해요. 어쨌든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학교가 막 문을 닫기도 해요. 어쨌든 하여간 극과 극이었다 종교계는. 개신교 쪽은 진짜 극과 극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그 개신교 쪽은 그 약간 그 해방 이전에 있었던 학교들은 그 교회 역사학에서 고신 교단에 대한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과거사 청산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근데 이게 신사 참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거는 결국 김일성 때문이었어요. 북한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들이 탄압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많이 활동했던 종교 관련 인사들이 이때 다 대거 월남을 해요. 원래 개신교가 38선 이북에서 많이 그 교세가 셌는데, 일제보다 핍박이 훨씬 심해지면서 그 개신교 사람들 대거 월남을 했고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원래 총신대학교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였고, 근데 이제 총신대학교가 지금 저기 7호선 남성역 옆으로 오게 됐죠. 그리고 평양신학교가 현재 저기 아차산에 있는 그 장신대학교가 된 거예요. 네, 아차산으로. 그리고 숭실학교도 원래 그 평양에 있었다가, 네, 이제 서울로 오게 된 거죠. 그렇고, 네, 어쨌든 한국전쟁 전후로 북한 정부는, 네, 그리스도교를 일제히 탄압을 해서, 대학살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전쟁 직후, 북한에 대한 분노가 엄청났다 그래요. 이 개신교 신자들은. 그래서 보수 정치인들은 그런 개신교 신자들한테 반공을 내세워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을 그런 그 보수 정치인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1956년 이 정 부통령 선거 때요. 자유당이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요. 막 이승만 장로와 리승만 박사, 그리고 권사 리기붕 선생. 네,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기도 해요.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제헌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은 반만년 길고 유구한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이승만 씨가 이렇게 연설했다 그래요. 그리고 은근히 불교를 탄압을 해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개신교가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왜냐면 근대적인 이미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시골 동네에 가면 시골 동네 다 교회 막 조그만 시골 동네 하나마다 다 그 빨간 십자가 교회 철탑들 다 있다? 시골 가는? 내가 외갓집이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다 그랬잖아요. 전라남도 구례군 성당 한 개예요. 구례읍에 천주교 구례성당 있어요. 근데 그 구례군에만 해도 교회가 몇 개가 있겠어.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 때 교회의 분포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개신교의 교세, 그래서 1907년부로 가톨릭 신자 숫자를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의외로 되게 그런 부자 동네에 많아요. 부자 동네에서 초고층이나 주상복합 아파트 위주로 된 지역일수록 개신교세가 좀 강하다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리고 호남 출신 이주민들의 비율이 성남,
수정구, 중원구 이런 데가 이주민들 비율이 높고요. 부천의 구시가지 아니면 그 금천, 관악구 뭐 이런 데, 구로구 이런 데도 다 저소득층 지역인데 기준교사가 좀 세요. 근데 사실 성남은요, 판교다 분당도 개신교 비율이 좀 높아요. 그리고 고소득 고학력 고위층 중에서는 되게 웃긴 게 순복음교회 신자 비율이 좀 높아요. 서민층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쪽 신자가 좀 높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순복음교회 저기 국회의사당 옆에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뭐냐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는 워낙에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좀 종교 내용, 종교 자체 범위로는 더 들어가진 않도록 할게요. 좀 역사적인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의 역사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